얼굴 공개하시는 분께 무료 점사의 기회를 드립니다. 엄마, 나 운 풀렸어. 운 플러스. 고독한 사주라 그러거든. 예. 자기 주장이나 어떤 이런 게 강해. 자기애가 강하단 말이야. 예. 그런데 이성적인 인연이나 이런 걸 봐서는 저긴 아니야. 그래요? 운은 아니야. 백날 전보면 뭐합니까? 기득발 좋은 명당을 찾았는데요. 청주 최대 규모의 기도도량 3대째 구례 화엄사 스님 집안으로 운이 풀릴 수밖에 없는 신비한 항아리 상승초가 타고 있어요. 방울을 흔들지 않고도 스님처럼 수줍게 점을 보는 운플러스가 다섯 번째로 선정한 이곳은 바로 청주 상승법사가 되겠습니다. 상승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사님,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이 예. 내 욕심을 다 채우고는 살 수 없어요. 예. 너무 과한 욕심은 불행을 초래한다.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사주 없는 걸 잡으려고 하면은 틀림없이 탈이 생겨. 내가 돈이 없는데 돈이 조금 갖고 있는데 이걸 부풀리려고 뭐 대도하는 뭔가 투자를 해갖고 또 쫄딱 망해가지고 빚지고 빚 때문에 올라가갖고 나중에는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리는 분이 많아. 예. 그래서 돈과 어떤 시간에서 자유라. 예. 나는 이게 마음가짐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음가짐이요? 마음가짐. 예. 100만 원을 가지고도 알뜰살뜰 쪼개면서 재밌게 행복하게 내 시간을 내 시간대로 잘 활용을 하시고 사신 분이 있고 천만 원을 가지고도 제대로 살지는 못하는 분이 계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마음가짐이라. 예. 난 그렇게 그냥 얘기를 드리고 싶어. 네. 요즘 뭐 정말로 다들 힘들고 각박해지고 마음이 궁핍하니까 사실은 욕심을 더 내는 것 같아요. 그럼요. 더 질리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이런 시기일수록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한탕을 좀 많이 바라봐.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100% 낭패봐. 뭐 5만 명 중에 한 명 성공할까? 조심하셔야 돼. 네. 없는 걸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또 사주 한번 드려볼게요. 네. 자, 남자분이시고요. 심 씨예요. 네. 자, 70년생. 네. 5월 6일생입니다. 네. 이 사주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고독한 사주다. 아... 고독한 사주라 그러거든. 예. 이 사주상 보면은 사주에 어떤 100년의 인연의 어떤 운이 없는 사주라. 아. 이 정도 사주면은. 예. 우리가 이제 사주를 풀어볼 때게, 아, 이 사람은 초년에 좀 좋았다. 중년에 좀 잠잠하다. 후년에 조금 튀다가 또 잠잠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사주야. 예. 한마디로 어느 시기에 운세가 펴가지고 쭉 가는 사주가 아니고 이렇게 사주가 굴곡이 있는 사주란 말이야. 아. 좋았다가 조용했다가 좋았다가 조용했다가 이런 사주다 이 말이야. 이 사주가. 예. 그리고 그 조상의 어떤 뿌리를 보면은 그래도 명예가 있는 집안이라. 아, 네. 명예가 있는 집안이라 조상의 내력 자체가. 예. 좋은 집안인데 이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사주나 뭐 이런 걸 풀어봐서도 이분 또한 어떤 명예나 뭐 이런 걸 잡을 수도 있어. 예. 명예를 얻을 수도 있는 사주인데. 예. 그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간이 그러니까 내가 굴곡이 좀 심하다 그랬잖아. 예. 그런 분이라. 아. 그런 분이고 또한 고독한 어떤 사주다 그랬잖아. 이런 사주들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종교, 불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종교를 무조건 하나 가지고 살아야 돼. 아... 종교를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셔야 돼. 신앙을 하나 가지고 살아야 돼. 예. 그만큼 신앙 생활을 하시는 분들 치고 신의 기운이 없는 분이 없어. 네. 신기운이 많단 말이야. 예. 신기운이 많은 사람들이 남 앞에 서기를 좋아해. 이제 신기운이라는 것이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남 앞에 내세우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 자기를 자꾸만 드러내는 걸 좋아한다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자기를 드러내는 걸 좋아해.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좋은 부분이 있으면 나쁜 부분도 있단 말이야. 대체적으로 어떤 대인관계에 있어서 내가 상대방을 믿고 상대방은 나를 믿고 서로 의지하고 배려하고 어떤 이런 관계 형성을 하기가 조금 힘든 사주라. 자기 주장이나
어떤 이런 게 강해. 자기애가 강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혼자만의 어떤 시간을 갖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혼자 지내. 아. 혼자 지내는 사주야. 예. 어떤 뭐 100년, 2년 결혼을 전제로 뭐 이성을 뭐 만날 수도 있고 사귈 수도 있지만은 이 사람 사주로 보면은 혼자 가는 사주야. 아. 혼자 사는 사주다 이 말이야. 좀 법사님 말씀처럼 이분은 고독한 이제 사주인 것 같아요. 네, 고독한 사주야. 그리고 이제 말년에 뭐 어떤 개인적인 삶이나 뭐 그런 걸 보면은 그렇게 막 나쁜 그런 사주는 아니야. 예. 평탄하게 그냥 쭉 말년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주야. 건강이나 이런 측면도 그런데 나쁘지도 않고. 예. 뭐 그려. 그런데 이제 이성적인 인연이나 이런 걸 봐서는 그렇게 썩 좋은 적인 아니야. 그래요? 운은 아니야.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게 제일 필요한 걸까요, 법사님? 참 고독하고 참 이렇게 외로운 사주가 같아요. 이런 분들은 예. 상대방을 생각해서 그냥 혼자 사시는 게 좋아. 아. 이분의 성향 자체가 예. 은근히 사람 피곤하게 하는 스타일이야. 이런 스타일이 내 배우자를 힘들게. 만약에 이분이 초년에 어떤 관계를 맺었더라면 분명하게 한 가정 끝까지 못 지켜나가. 이혼 100%. 아. 100%, 200% 이혼하고, 그래. 이분은 교제하고 왕래하고 애인 삼아서 이런 식으로 지내시는 것이 좋아. 만약에 혹시나 인연이 돼가지고 혼사를 치른다. 100%. 사주상 그렇습니다. 사주. 네, 뭐 이분이 나쁘다고 뭐 그런 게 절대 아니라 네, 이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주를 들고 있다 네, 이 말이에요. 사주상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개그맨이신 심연섭 씨라고 아시죠? 아 예. 예, 예. 아 근데 이분 요즘에 그 조선의 사랑꾼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떤 여성분하고 지금 실제로 교제하면서 그게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개그 콘서트 예전에 막 추장으로 나왔던 되게 잘 나가셨던 분이시고. 근데 이분이 법사님 그 보니까 2001년도에 어떤 성악가 출신 여자분과 결혼식을 치르기로 했었으나 며칠 앞두고 파혼을 했던 그런 이분은 예, 못해. 여력이 있으시네요. 사주를 보니까 네. 못해. 그 초년에 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혼하는 사주고 아... 또 지금 인연을 맺는다 해도 쉽지가 않다. 제가 봐서는 어떤 인연을 맺기보다는 예. 그냥 교제하고 이러는 게 좋아. 상대방을 위해서도. 그런 것들이 혹시나 고쳐지는 경우도 있을까요? 이분은 예. 어떤 내 개인적인 성향이 그래 성향이 어떤 신바람 조상바람이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 가치관이 조금 일반인들하고 좀 달라. 이게 서로 공유를 한다거나 대화를 하면서 서로 공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적어.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서로 교제를 하고 그러면은 서로 간에 어떤 교감이 되고 이래야 서로 뭐 어떤 내가 이 사람하고 더 한번 더 깊은 관계를 가져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 근데 이분은 자기 성애자라 뭐라 하냐 이걸 이게 상대방보다는 내가 위주라. 아. 내 위주. 예. 약간은 조금 이제 이기적인 그런 스타일이라고. 예. 이분 아버님께서는 되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아버님께서 이제 되게 훌륭하셨던 국회의원인 출신이세요. 아. 근데 이제 그 아웅산 테러 때 그때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좀 그 뿌리가 있는 집안이긴 한 돌아가셨어? 네, 그때 네. 테러, 그 아웅산 테러 때문에 그런 일 쓰셨는데 뿌리가 좀 있는 집안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습니다. 네. 사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